네, 판다 한 마리가 나무 위를 걸어가더니 엉덩이를 나무에 대고 위아래로 실룩거리면서 흔드는 모습입니다. 이번엔 상체를 들어서 좀 더 세게 흔들기도 하는데요. 네, 소화기능을 추는 것 같은데 지쳤는지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. 이번에는 나무를 한 손으로 잡고 뒤로 쭉 늘려서 몸을 풀어줍니다. 몸이 다 풀린 걸까요? 자세를 고쳐잡아 한쪽 다리를 나무에 척 올리더니 이번엔 더 격정적으로 엉덩이를 실룩거립니다. 아니, 지금 왜 저래? 몸통 전체를 써서 더 그루브 있는 춤을 보고 뭐 흉해! 아우, 진짜. 관람객들도 이 모습에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. 진짜 변태 같아, 좀.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이 친구 그저 간지러웠던 엉덩이를 긁은 겁니다. 너무나 정상적인 행동이고요. 이 평소에도 나무에 등이나 엉덩이를 대고 비비는 행동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합니다. 이 판다를 본 누리꾼들은 판다치곤 너무 요염하다. 저러다 엉덩이에 불 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제가 장담컨대 저 안에 분명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예.